네, 염창일 스테이트 84제곱미터 매도해야 하나요?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. 어떤가요? 아니요.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보유해야 한다? 지금 뭐 사실 9호선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요.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에요. 염창동 일대가. 그죠? 그 일대에 사실은 뭐 10년차 되는 아파트가 거의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뭐 거주하기에도 굉장히 쾌적성이 있고,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. 그래서, 뭐 그 일대에 저평가되어 있는 실거주자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, 보유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유를 좀 하시면서 네. 기다려보시고요.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. 하남시의 신장동 에코아파트 1단지 보유 중인데요. 매도할지 고민입니다. 라고 하셨네요. 아니요. 매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역시 보유. 보유해야 네. 한다. 네. 저기 신장 사거리 쪽에 있을 거예요. 그 신장 사거리 쪽에 또 5호선 덕풍역이 들어오죠. 그죠?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뭐 개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통될 때까지는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또 이번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3호선 연장선도 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. 거기에 대한 또 호재도 또 연달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네,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 샷8181로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습니다. 안산시 그랑시티자이 84제곱미터 분양권 보유하고 계신데 더 가지고 있을까요? 라고 하셨네요.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네. X, 네. 매도하라. 네. 안산에 사실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. 그랑시티 자체가. 네. 대규모 입주 물량이 이제 들어오죠. 그 주변 가보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. 근데 아직까지 인프라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. 근데 주변에 뭐 AK몰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입지 조건이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. 그리고 사실은 안산의 가장 대장 일대의 지역은 고잔동 일대라고 봐요. 그 일대의 30평대가 지금 6억 선입니다. 6억 선. 그리고 성포나 뭐 요 일대로 내려가시면 5억 선까지도 신축 아파트 보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입지 조건이 좀 동떨어져 있고 사실 신안산선에 착공이 지금 들어갔죠. 한양대까지의 그 거리상 너무 멀어요, 사실. 그래서 사실 중심부에 조금 더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그 랜드마크가 될 만한 지금 그랑시티는 너무나도 유망하고 좋아요. 근데 지금 금액선에서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네. 고잔동 일대가 6억선이라는 거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답변 드릴 테니까요. 한번 잘 고민해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. 답심리 신축 아파트 파크자이 59제곱미터 매수해도 될까요? 라고 하셨는데 네. 어떨까요, 이거? 당연히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찬성 의견. 네. 네. 지금은 뭐 답심리뿐만 아니라 지역 막론하고 신축 아파트가 될 소지에 뭐 이런 입주권이나 또는 분양권 그리고 이렇게 신축 아파트 매수하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의견이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사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 부각이 지금 신축 아파트에 모든 쏠림 현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. 그래서 들어가는 거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뭐 매수를 하시는 것에 찬성 의견을 네. 주셨으니까요. 좋은 물건이나 한 번 더 살펴.